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32번을 볼 텐데요, 32, 33, 34 이렇게 세 문제는요 내용을 보고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따가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비 박사가 나옵니다. 박사, 닥터죠. 그런데 석주명이라는 사람이 나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비 박사 석주명이라고 표현했죠. 나비 박사 석주명은 나비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나비는 무슨 나비예요? 이 나비는 무슨 나비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죠. 자, 그런 생물학자인데요. 1931년부터 나비를 연구했고요. 그는 한국의 나비가 총 844종이라는 당시의 분류를 248종으로 수정하였다, 바꾸다, 옳게, 맞게 바꾸는 것을 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844종에서 248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맞게 바꾸다, 수정하였다. 날개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한 기존의 옛날의 844종류라는 분류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어요? 배추잎나비 16만여 마리의 무늬를 비교해서 밝혔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그때까지 한자나 외래어로 명명된, 한자는 중국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래어는요 주로 영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 지어지다, 명명되다 라고 하는데요. 중국 글자 한자어나 영어로 된 외래어로 이름이 지어진 나비를요 한국어, 진짜 한국어, 진짜 한국어인 고유어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떠들썩 팔랑나비 이런 이름으로 지어줬다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명은 한국의 나비를 총 844종으로 분류하였다? 아니요, 248종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옛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석주명 박사는 248종으로 바꾼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석주명은 나비 이름을 고유어, 즉 진짜 한국어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죠. 석주명은 자신의 배추잎나비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건데요. 틀렸습니까? 아니요. 뭐가 틀렸냐면 기존의 분류가 틀렸다, 문제가 있다. 기존의 분류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 자신의 연구에 문제가 있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석주명은 나비의 날개 모양이 다르면 종이 달라짐을 밝혔다. 16만여 마리의 무늬를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나비의 날개 모양이 달라도 종이 같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3번을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